고양이 문제로 고민인가요? 고양이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그렇다면 이젠 걱정은 그만. 반려묘 행동 전문 수의사 김명철. 고양이 잘 돌봐주는 잘생긴 수의사가 지금 당신을 찾아갑니다. 고고고! 호야네를 서둘러 방문한 선생님. 오늘도 문제없이 잘 해결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호야야, 선생님 오셨다. 어머, 어머, 녀석이 도망갔어요. 어, 저기요. 저기요. 어디 가십니까? 호야의 격한 환영식에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다행히 금세 잡혀온 호야. 오늘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아홍철 수의사입니다. 엄청 장난꾸러기네요. 네, 엄청 장난꾸러기예요. 지금 나이는 얼마나 됐어요? 예, 한 8개월 됐어요. 8개월? 네. 어, 사람으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네, 맞아요.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나이예요. 그 지금 이 집에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을 좀 먼저 볼게요. 네. 마음의 준비 되셨죠? 아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보호자님, 그래도 볼 건 봐야겠죠? 호야의 문제 하나하나를 살펴볼까요? 먼저 음식 집착인데요. 안 돼. 갖고 와. 네,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스처가 거의 없죠? 밀어내는데 한 번씩. 너무 달려들면. 이거는 오히려 아이를 훨씬 더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뺏기려고 하는 거니까. 차라리 이걸 갖다가 아이한테 아이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신 게 맞아요. 아, 이렇게요? 네. 그럼 더 물어뜯을 텐데. 쪽으로 밀어내면 오히려 입이 풀리면서 빠져나와요. 왜냐면 얘가 풀려요? 아이들 원래 습성 자체가 어떤 걸 물면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있고 이 상태가 점점 흥분 상태를 고조시켜요. 흥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지금 호야는 아예 주체를 못하고 네. 그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상황이 그냥 공격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눈이 돌아가요. 이 장면 보니까 벵갈 종특이 딱 보이네요. 아이들이 워낙 야생성이 다른 고양이들보다 많이 많고 어찌됐거나 사냥본능도 훨씬 많거든요. 네, 맞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라서 그 모습이 딱 보여요. 아니야. 장염까지 걸려 고생할 정도라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무시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들도 포기하는 법을 배워요. 그럼 절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다른 걸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애정 표현으로 아이의 사랑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끌려다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내 문제야. 그럼 음식은 그렇다 해도 다소 민망한 속옷 집착.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데. 왜요? 그냥 사냥감이네요, 호야한테는. 보호자의 체취가 묻어있기 때문에 더 그것만을 집착할 수 있어요. 무조건 눈 보이는 곳에서 아이가 이걸 접근하지 못하게 치우고, 대신에 이건 아이가 좋아하는 사냥의 한 놀이를 뺏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거,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걸로 에너지 소모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여기에 대한 집착이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호야의 행동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한 선생님. 호야는 중성화가 안 돼 있나요? 네, 아직까지. 원래 벵갈이 야생성이 좀 많은 거는 그쵸? 분명하거든요. 네. 야생성의 정도 이상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남성 호르몬이 분명히 작용해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그 벵갈의 모습에다가, 지금 호야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다가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 그리고 뭐 더 활동량 자체를 갖다가 더 높이 필요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더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공격성에 대한 부분이 위험해지는 게 확실히 관찰이 되거나 또는 문제 행동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관찰되고 뭐 영역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커지거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중성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호야는 분명히 중성화가 필요한 그 요소가 있어요. 이번 호야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제가 보였는데, 한 가지는 그 원룸이라는 좁은 공간, 그리고 벵갈 고양이가 원래 에너지가 넘치는데 아이가 벵갈이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성숙기가 지난 상황이었는데 아직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아이가 보이고 있는 집착성이나 또는 쉽게 흥분하고 공격을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100% 중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 아니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이걸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무장갑을 빨고 이식행동까지,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제가 애정결핍 걸린 애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다 컸어요. 지금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보통 이런 습관들이 언제 많이 나타날까요? 불안할 때. 그쵸. 불안할 때. 고양이들은 언제 불안할까요? 내가 안 놀아줄 때? 본인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에너지가 충분히 소모되지 않을 때 초조하고 불안한 게 나타나요. 그 행동은 결국 이렇게 넘어가요. 얘는 벵갈이요. 벵갈이잖아요. 훨씬 커요. 어린 고양이, 청소년기 고양이는 최소 45분 놀아주세요. 그리고 성묘는 하루 최소 30분 놀아주세요. 벵갈은 딱 두 배만큼 더 놀아주셔야 돼요. 그거 무조건 하셔야 되고, 아이의 에너지를 얼마만큼 충분히 소모시켜 줄 거냐를 포인트로 해서 접근을 하셔야지 아이의 행동을 교정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당연히 유혹하는 것들은 치우셔야 돼요.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이 공간 자체는 벵갈에게는 좁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영역 자체를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양이 역시 수직 영역이거든요. 캣타워가 있는 그 수직 공간의 높은 위치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그 안정감의 포인트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내려다 보이는 그 공간이 제일 좋아요. 벵갈 고양이라 여느 고양이보다 에너지가 넘치는데도 활동 부족은 물론 불안감까지 키워왔던 호야. 그런 녀석을 위해 환경 개선은 필수겠죠? 수직 공간에서 안정감은 물론 놀이도 하고 호야에게 일석이조네요. 이제 그 다음 솔루션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인내심도 기르고 평소에 사냥할 때 전 단계처럼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하는 훈련인 거냥? 어떤 특정 소리가 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 먹을 것이 생겨라는 거를 알려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어떤 특정 행동을 덧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 숙달이 되면 나중에는 그 보호자분들 식사하실 때 아이가 특정 방석 위에서 기다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언니 왜 이렇게 세? 무엇이든 꽂히면 달려들고 흥분하는 호야에게 안성맞춤 훈련이라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 과연 호야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하나하나 방법을 배워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호야가 저를 집중을 하게 되면 클리커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간식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찾죠. 호야가 제법 잘 따라하는 것 같죠? 네. 아이가 그냥 먹고 있을 때 다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한 2, 30번 정도 반복할 거예요. 아이들은 배워요.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언제 이 놀이를 하면 돼요? 이 놀이는 하루에 한 5분 정도씩 해서 두세 번. 그러니까 아이들 집중력이 원래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아이가 뭐 갑자기 막 다른 데 돌아다니고 다른 거 하려고 하면 그때 그냥 준다. 그 다음은 아이에게 행동을 붙일 건데, 자연스럽게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계속 할 거예요. 소리를 들려주고, 그래서 이 행동을 하면 소리가 나고 먹을 게 생겨 라는 거를 이제 반복 습관을 시킬 거거든요. 다음 단계는 터치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관심 있어요. 보죠. 하죠. 너무 신기하다. 코를 진짜 톡 하고 되네. 네.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도전해봅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갈 건데, 그 다음 레벨은
아이가 특정 장소에 올라가게 되면 소리가 나고 보상이 나와. 평소에 고기를 먹을 때 이건 너는 먹을 수 없어. 단호하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네. 마지막 응용 단계. 원하는 장소로 오면 소리와 함께 간식으로 칭찬. 과연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정확히 하죠? 네. 방금 발이 여기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바로 간식을 줄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그리고 이걸 다시 뺄게요. 다시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옆에다가 둘 거예요. 네. 아이가 발을 여기에 올리는 순간 간식이 나올 네. 거예요. 그렇지. 호야야, 너 정말 잘한다. 기다렸다가 혹시 우연의 일치는 뺄게요. 아닐지 담요 위치를 그리고, 바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오, 인내심도 기르고 에너지도 쓰고 녀석에겐 정말 안성맞춤이네요. 오늘 배운 것들 꾸준히 연습해 주세요. 클리커 훈련은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클리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눌렀을 때 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꼭 이런 전문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볼펜을 이용해서 동일한 소리가 나는 게 있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을 하면 이 소리가 나고 간식이 생길 거야. 이걸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아이에게 못하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걸 알려주고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긍정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훈련법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애정을 쏟는 게 얘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얘한테 사랑을 주는 게 올바른 사랑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벵갈은 특히나 본인의 그 넘쳐나는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 행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네. 보호자분이 그 에너지만큼 본인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아이를 훈련을 시키고 그 에너지를 잘 소모시켜 주실 걸 꼭 저는 약속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호야네. 그동안 훈련은 잘하고 계셨나요, 보호자님? 옳지, 잘했어. 확실히 그 클리커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속옷에 대한 집착은 확실히 없어졌어요. 생각을 해서 이런 간식을 받아먹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게 되게 기특한 것 같아요. 앞으로 멋진 벵갈 호야로 거듭나길 응원할게요. <목소리> 할머님, 헌터라고 아세요? 헌터? 멀쩡한 아이들을 알아서 지키자.